안녕하세요. 저는 세정이고요. 마음공부와 자아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인연은 전생에서 온다고 하죠. 국내에도 전생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볼수 있다고도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악의가 맞아떨어지고 설명이 잘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 중에 윤회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분야를 들어오다 보면 윤회를 인정을 안 하기가 어려워져요. 윤회가 없으면 이 모든 게다 설명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고 불공평하고 모든 것이 다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저의 인생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의 전생도 관심이 있으면 잠깐 보이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지 보이니까 굳이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다 봐주고 그럴 능력은 안 돼요, 사실은. 요즘에는 통신이 발달이 돼 있어서 다양하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보는 것도 인연에 해당이 돼요. 제가 어떤 카페, 커뮤니티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전생에 저의 딸이었어요. 제가 서양에서 남자로 살았는데 금발머리에 귀여운 소녀 모습이 나오고 제가 잠깐 인터넷 카페에서 대화 나눴던 그 사람이 그 딸이었던 거죠. 그때 뭐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서 아주 친근한 관계였지만 현생에서는 안 보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생에 별로 안 친했는데 현생에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는 주로 카르마로 많이 맺어지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카르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 중에서 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한 사람하고는 그냥 서먹서먹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인연이 이쪽하고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만일 내가 어머니하고는 아주 친한데 아버지하고는 가깝지 않은 관계다. 그렇다고 딱히 미워하는 관계도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어머니하고 전생에 인연이 깊었었고, 그래서 이분들의 자식으로 오게 된 것인데, 단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은 이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카르마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죠. 부모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깊은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서로 감정이 깊게 연결돼 있나를 보면 알아요. 감정이 깊은 사랑일 수도 있고, 깊은 증오일 수도 있고. 근데 둘다 인연이 깊은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카르마, 하나는 부정적인 카르마.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인연이 깊은 거거든요. 그리고 유전을 봐도 알아요.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았나, 아빠를 많이 닮았나. 그걸 보면 내가 어떤 분과 인연이 깊은가 알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한70% 닮고, 엄마를 한30% 닮고, 아버지하고 더 인연이 있었는데, 특히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하고 인연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항상 희생하고 모든 걸 잘해주셨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요. 자식이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부모 재산도 다 날려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인연인 거죠. 수많은 종류의 인연이 있죠. 부모 자식 간의 인연보다도 부부 간의 인연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일단 만난다는 건다 카르마예요. 카르마가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도 카르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걸 갚아줘야 되는 것도 카르마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전생에 이만큼 잘해줬어요. 그럼 내가 이번 생에 또 이만큼 잘해줘야 돼요. 그것도 카르마라고 봐야 되죠.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부부는 가장 카르마의 연결이 깊은 관계입니다. 부부는 전생의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부부가 전생의 원수인 것은 아니고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라면 카르마를 갚기 위해 만난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이나 사별로 멀어지는 것은 서로 간에 인연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카르마를 거의 다 갚았다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생에 받았던 피해를 갚아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다 갚고 괴롭힌 뒤에 멀어지게 되는데요. 피해가 크고 오래 지속된다면 카르마가 그만큼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면서도 참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카르마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겨서 또는 용기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었다면 지난 세월 동안에 카르마의 빚을 어느 정도 갚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또 부부간에 은혜를 갚기 위한 관계도 있는데요. 부부간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양을 한다든지, 오랜 기간 간병을 한다든지, 많은 면에서 헌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만일 이 사람이 괴로운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전생에 자기가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자기가 전생에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남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할수 있지만 부부간의 일은 두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랑 결혼해서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내가 그 입장이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생을 따져본다면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과의 사이는 그러니까 좀안 좋은 면도 약간 섞여 있긴 하지만 좋은 걸 갚아주는 관계?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남편과의 전생을 제가 알고 있는 게한 8개 정도 있는데 남녀 관계였던 적도 있고 아니었던 적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지금 대륙 있기 전에 아틀란티스하고 뮤 대륙이 있었던 그 시절에 홍인종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홍인종이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한 17살, 20살 그 정도 여자아이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 대신에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는데 그분은 항상 저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과보호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하고 사냥하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이모는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지 마라, 위험하다 항상 그러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말을 무시하고 말을 안 들었죠.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한이 맺혀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저 아이를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도 전생에서 만날 때마다 계속 저를 도와주는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전생 중에는 그 반대였던 경우도 있어요. 카르마 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현생의 남편과의 저와의 그 카르마의 종류는 애정 관계이긴 한데, 과한 애정을 주고받는 관계라서 상대방에 대한 과한 애착을 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유를 좀 존중하자. 그런 게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에요. 남편이라기보다는 좀 엄마 같은 측면이 많이 있고, 좀 음식도 잘 만들어주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만남의 계기가 우연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계획이 된 거라고 해요. 내가 마음이 왠지 저 가게 가서 뭘 사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주인하고 친해져서 결혼을 했다. 만일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라는 거죠. 내 무의식은 다 알고 있는데 나의 의식은 모르는 거죠. 내가 그냥 발걸음이 이끌려서 갔는데 어떻게 만났다. 그거는 다 이미 계획에 있던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생 윤회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책은 웬만한 건 거의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보라면은 지나서미나라 박사의 책을 추천을 하는데요. 옛날에 윤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그게 절판이 됐었고 그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나온 것이 윤회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카르마 이론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카르마, 윤회, 전생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알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과연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은 갚는 관계가 많아요. 대부분 서로 카르마 짝이라고 하거든요. 카르마 짝이기 때문에 내가 뭘 당했다. 그러면 전생에 내가 반대로 했다는 거죠. 내가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고아로 태어났다. 전생에는 반대로 내가 자식을 버렸는데 그 자식이 지금의 부모다. 그렇게 된다고 하고요. 내가 연인에게
차였는데 전생에는 내가 반대로 그 사람을 찼다.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죠. 아이들이 어려서 죽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도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책 말고 다른 책에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경우는 자식이 일찍 죽는 거는 그 부모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대요.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일찍 죽어서 그 부모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은 그 자식이 죽음으로써 부모를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자기 영성을 탐구하는 그런 분야로 이끌기 위해서 자식이 희생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또는 이런 설명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조금만 더 머물면 해탈해서 영계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깨달은 득도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만큼만 딱 채우고 간다는 거죠. 내가 딱 몇 년만 살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 몇 년 살고 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사주 상담을 했었는데 그 헤어진 남자친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 아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헤어진 사람은 그게 인연의 전부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헤어졌다는 이유는 인연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 자기 마음을 좀 더 성찰하고 나중에 천천히 다른 인연을 찾는 게 더 낫겠죠. 우리가 인연을 끊는다고 하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서로 상처를 많이 줘서 우리 인연 끊자 하고 인연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인연이 끊는다고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지 그게 인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안 보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겉으로만 안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하고 정말 화해를 하든지 멀어지고 나서 내 마음에 증오심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인연이 정말 끊어지는 거죠. 카르마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이상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다 카르마가 되는 거예요. 전생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전생을 쉽게 알 수 없을까요? 우리가 전생 이야기를 다 기억한다면 그게 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의 지금 삶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머릿속이 더 어지러워지겠죠.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이 전생의 원수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그때 감정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지만 전생을 잊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로서 새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을 깨끗이 닦은 사람들이 전생을 본다든지 그런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 이유가 마음이 닦이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그것을 에고가 잘못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을 봤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성 분야에서 전생을 보는 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고 이해하면 좋지만 전생을 보지 않아도 충분한 이유가 지금 우리의 삶에 전생이 다 그대로 녹아들어져 있고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하나의 점 위에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닦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생에 대해서 많이 알아낸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자기 합리화에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너를 괴롭혔는데 아 그거는 전생에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합리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의 문제는 지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의 나의 행동이 합리화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윤회를 거쳐오면서 서로 그렇게 카르마 짝이 되어서 A가 B한테 괴롭히고 B가 A한테 괴롭히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매 과정마다 서로가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와 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이다. 일원성을 깨달으면 서로 해치지 않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리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사건이 배움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때 문제는 어렵게 내는 거잖아요.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문제 푸는 게 편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공부라는 것도 쉽게 쉽게 살려고 해서는 되지 않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문제인가,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가, 이 사건에서 내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성찰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지 카르마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카르마가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면 아,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오히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 자신의 참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지 이 카르마가 끝장이 난다는 거죠. 복수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수십, 수백 번의 생을 살면서도 계속 또 만나고 계속 또 미워하고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말하자면 여러분의 카르마에 대해서 쪽집게 가해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겠죠.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만 실천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면 나도 미워해야 되고 나도 복수해야 되고 그걸 당연하게 알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학습을 당했거든요. 종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너의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호구가 되라, 무조건 당해라 그런 뜻만은 아니고요. 복수심을 갖지 말고 화해하고 풀고 너의 증오심을 내려놔라. 너의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 사랑, 자비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가진 카르마들을 해결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이 윤회를 벗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는 인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점점 길어졌거든요. 다음에 카르마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